손 다 뜯어버리고 발판 눌러서 앞으로 전진할 거예요. 뒤로 전진할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전진할 때 이 오른발이 방법. 오른발을 여기 엉덩이 뒤에 이 앞에 잡힌 엉덩이 꼬리뼈 쪽에 대요. 발등을 이렇게 발등을 이렇게 이렇게 대요. 이렇게 안장같이 이렇게. 그리고 왼발을 이 오른발 밑으로 아킬레스건에 딱 받쳐 이렇게. 네, 받치고 이거 멱살 잡을 준비하면 돼요. 멱살. 여기서는 하나 머리를 이렇게 굴려요. 이런 식으로 약간 툭처럼 사용해 머리. 하나 그러면 누우면서 다 양쪽 발로 엉덩이 빵 차면 돼요. 하나 둘 아직 넘어갔네. 손 짚어요. 내가 손을 안 잡고 있어서 내가 상대방 손을 안 잡고 있잖아요. 상대방이 베이스 잡거나 나 컨트롤하려고 손을 지금 나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. 이런. 이분이 내가 던지는 후면 손으로 땅을 베이스 잡을 거예요. 안 넘어지려고. 왜냐면 방금처럼 이렇게 뒤집어지면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좀 하시는 분들은 위아래가 바뀌면 점수가 2점 뺏기니까 그래서 점수 안 주려고 베이스를 잡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베이스 잡는다. 안 넘어지는 거예요. 잡으면 이 손, 멱살 잡았던 손은 이 팔꿈치 여기 겨드랑이 쪽에 있는 이 라인에 있는 팔 잡아요. 머리 여기서 바깥으로 나오고 인대를 잡아요. 이렇게 들이대고 잡아. 이렇게, 이렇게 잡아내면 돼. 잡아내고 이 다리 이렇게 굴려요. 이걸 찼던 다리 내리면서 굴려요. 이렇게. 그리고 일어날 거예요. 가슴을 눌러 거예요. 그러면 위아래 바뀌고 내가 백 점유하고 있잖아요. 백 점유하니까 상대방이 도망가려고 일어나죠. 그러면 여기에서 이 여기에서 오른 무릎을 옆으로 살짝 찔러요. 이렇게 찌르면서 탈 준비해. 탈 준비. 그래서 양손 여기 잡고 이 그림은 이 반대쪽 이 라인에 있는. 이쪽 잡으면 안 떨어져요. 이렇게 하면 안 떨어져요. 잘 꼬고 꼴 때 등에다가 이렇게 하면 떨어지고 이 엉덩이 물잖아요. 지금 이쪽 엉덩이 허벅지 물면 안 떨어져요. 안 그렇지. 안 떨어져. 여기 잡을 수 있어. 그래서 백 컨트롤 가능해요. 바꿔. 이렇게 여기서 밀고 일어나야 돼, 이렇게. 일어나서 하고 못 나와요. 그냥 팔 이렇게 대고 다 돌려. 하나, 멱살, 던지고, 자. 그냥 그 던졌던 다리 굴려서 일어나. 이렇게 쭉 밀어주고. 그냥 올라가. 하나, 이 손으로 이 라인에 있는 이 멱살 잡고, 오른발 눈 누르면서 오른발을 꼬아요. 꼬아, 꼬았다가 꼬아. 그럼 상대가 엄청 무거워요. 여기 좀 살짝 흔들면 이제 넘어가요. 그죠? 네, 컨트롤. 빠져서 들어가면 못 잡아. 엉덩이 눌러가지고 걸쳐서 자, 이거 한 번씩요.